전에 이 보물이 낫고 울렀었던 어머니 동생 업어줘라. 너 주로 계속 따라 먹고 가. 선생님 자야자야 박민수가 불렀던 명자 그걸 처음 들었어. 이런 노래가 있다는 거는 그런 이상한 노래가 있네. 그래서 내가 너한테 얘기했잖아. 그래서 진혜성이 명자 부른다 그래가지고 내가 자야자야 명자야 너는 콧등도 안 끼더니 진혜성 부르고 나서 그때부터 아주 진혜성이 나는 완전 올인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자야 자야를 엄청 불렀어. 맨종이 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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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자 요 같은 소리만 있으면 진짜 끝내. 오죽하면은 그만 좀 하라고 하고 그래 밤새도록 진짜 핸드폰만 쳐다보고 그래. 그것도 이 핸드폰이 두 개더라. 왜 휴대폰을 두 개 들고 다니는 거야, 그래? 그러니까 내가 휴대폰이 왜 두 개냐고 내가 물어봤잖아. 그랬더니 뭐 진해성 먹고 동의부가 거기 갔을 때도 맨날 핸드폰 두 개 들고 와가지고 뭐 하냐고 그러니까 네티하고 서민돌이야 된다. 맞아. 우리하고 놀지도 않아. 같이 있으면 뭐 하냐고. 형, 야, 진해성 진짜 복 받았어, 야. 그치. 그래서 우리 모임에서는 저기 경아 빼야 된다니까. 선택시켜야 된다니까, 진해성 때문에. 그러니까. 아니, 이제 내가 있잖아. 그렇게 해야지 될 것 같아. 뭐라고? 그거. 성아, 성아, 해성아. 불렀었던 향기 때문에. 너무 골치 아파. 영화 같은 팩이 언니 한 100명만 있어도 있잖아. 한 만 명이 효과를 할걸? 나는 정체가 그렇게 할 줄은 몰랐어. 진짜 난 경화가 진짜. 야 우리 놀러 가면은 맨날 저 붙잡고 있잖아. 네. 진짜 어떻게 하면 되냐? 난 최승이가 부를까? 우리 경화 마음을 뺏어가 그래가지고. 하루 종일 그냥 자야자야 부르고 있잖아. 박민수가 내가 자야자야 불렀다 하니까 경화가 그게 뭐라? 아무 척도 안 하더니 진혜성이 명자 부른다고 어제 불렸다고 자야 자야 명자야 자야 자야 명자야 이야기야 향기야 불렀었던 아버지 술 계시면 딴 사람 되고 그래가지고 대구에 가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했다잖아요. 예약 문자를 넣어서 선생님이 안 올라가시더라고요. 그래 진짜 빅리스를 해가지고 올라갔어요. 현재 사람이 처음에는 그냥 봤을 때 안타깝더라고. 그때 향기가 많이 타고 다니니까 이렇게 많이 타고 다니니까 국민투표에서 아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거는 생각을 했어요. 일주일에 두 번씩 대구에 가가지고 대구로 여기 갔다는 얘기 들었지 뭐 또 어디 갔다는 얘기 들었지 얘기를 다 들어가지고 한 번씩 뭐 많은